25일 새벽 2시 현재 미해군 합동경보센터를 보면 홈페이지상에 98W 열대우란에 대하여 TD-25W 열대저기압으로 표시를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기상청에서는 24시간 내에 20호 태풍말로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심기압은 1008헥토파스칼이며 최대 풍속은 초속 15m, 이동속도는 시속 48km이고 진행방향은 북쪽입니다. 26일 화요일 저녁 9시에는 중심기압은 98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초속 27m, 이동속도는 시속 8km이고 진행방향은 북북서방향입니다. 진로도를 보면 25일 저녁 9시 태풍으로 승격이 되어 있으며 괌 북서쪽 약 800km 부근 해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6일 화요일 저녁 9시에는 괌 북서쪽 약 970km 부근 해상에 위치하겠고, 28일 저녁 9시에는 일본 오키나와 동쪽 약 1260km 부근 해상에 위치하겠으며, 29일 저녁 9시에는 일본 도쿄 남남동쪽 약 860km 부근 해상에 위치하겠습니다. 한편, 미해군합동태풍경보센터는 10월 25일 새벽 2시 현재 미해군합동태풍경보센터는 99와트 열대우란을 중간 등급으로 감시 중입니다. 노란색 서클은 24시간 이내에 태풍 발생 확률이 20에서 30% 정도로 낮다는 의미이고,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등급인 주황색 서클은 중간 등급을 의미하며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24시간 이내에는 발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며, 빨간색 서클인 하이 등급으로 바뀌면 24시간 이내에 열대저압부 또는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높은 단계라는 의미입니다. 현재는 미해군합동태풍경보센터 홈페이지상에서 주황색 중간 등급이지만 빨강색 서클 하이 높은 단계로 바뀌면서 24시간 이내에 열대저압부 또는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높은 단계로 등급이 바로 올라갈 수도 있으므로 계속 주의 깊게 모니터링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